네, 삐리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누가 이렇게 야밤에 노래 부르냐고 방으로 들어오셨다고. 네, 삐리리님이 어머님께 사죄 말씀드리고요. 저희 품격 있는 경제 방송 3프로TV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아까 뭐 어떤 분이 또 잘 들었다 하고 10,000원 네, 예, 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10,000원 쏴주셨어요. 네, 네. 예. 아, 정말 감성적인 무대였고요. 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예 알파벳 정말. 아니 뭐 김 이성훈 선임 매니저님이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구글이 3,000원을 가져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그래요. 구글이죠. 그러니까요. 네. 잘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환 연구위원님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놀 때 놀고 네. 또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리프레시하고 또 집중할 시간 집중해야죠. 그렇죠. 공부할 예. 시간입니다. 지금 요즘 중국 너무 핫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진지하게 또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집중해야 돼요. 제가 뭐 등력은 노래를 아니 근데 솔직하게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없고 대단한 무대인데 노래 잘하시는데요. 그거 네. 잘하시고. 그래서 밖에서 지금 약간 지켜보다가 예. 약간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나 긴장 엄청 하고 들어왔습니다. 와 네. 진짜. 야 이게 약간 우리가 약간 멘붕이 왔어 살짝. 그죠? 맞습니다. 예. 저희도 뭐 저 정도까지 부탁드린 거 아닌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되면 야 중국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무슨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야 네,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시장 관심이 일단 뭐 미국 실적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춘절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가 좀 약해서 예.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관심이 저쪽으로 좀 갈 때 이제 1월 달에 워낙 리오프닝 관심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약간 환기 차원도 된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에너지를 왜 잃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홍콩이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뚜렷하게 미국보다 지금 약간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네네.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저는 테크 쪽이나 네. 중국 쪽 컨슈머 이런 거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 조금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뭐 지금 네. 춘절이 좀 지나가고 나서 과거도 늘 뭐 춘절이 지나가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나요? 과거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도 2월 달은 원래 상승 확률이 제일 높고 예. 3월 5일에 있는 전인데 전에 2월달 시장 좋다 네.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제가 텔레그램 채널 같은 거 통해서 그 홍콩 쪽에 공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공매도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종목별로는 그냥 이번 주에 좀 찾아보니까 예. 일단 본토 자금이 강구통이라는 걸 통해서 홍콩에 갔다가 예. 최근 춘절 이후에 돈을 많이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면서 숏 포지션 잡은 것들을 좀 보니까 뭐 해남도 그 면세점인 중국 중면이나 뭐 핑한 굿닥터나 또 일부 빅테크나 부동산 이런 거 많이 숏 포지션이 잡혀 있어서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뭐 50%까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그거를 아쉽게도 그 어떤 구간 통계는 없고 데일리로 계속 보면 전날 잡힌 통계를 보면 다음날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왜 이렇게 잡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2월달이 저희가 강세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월달이 깜깜이 장세다. 실적이나 경제지표는 못 보는데 전인대 앞두고 정책은 쏟아주고 돈은 많다. 금리는 낮아지고 성장주 이런 것들이 특히 이번처럼 처음에 리오프닝이 달리고 금융부동산이 달린 다음에 미국도 그랬지만 이제 금리가 빠지니까 중국의 이런 그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것들이 순환매 형태로 올랐는데 1월 달에 조금 미리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2월 장세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최근 춘절 이후의 흐름은 오히려 역으로 순환매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좀 별로 관심 없는 중국의 중소형 지수나 우리 지금 뭐 코스닥보다 더 작은 지수들 뭐 중국의 CSI 500 거의 매매 안 하는 CSI 1000 뭐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본토 자금이 아직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그래서 올해 중국 본토 증시도 2분기에 중국 자금만 들어오면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엄청 폭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로컬 자금도 들어오면 이제는 더 세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로컬 투자자들도 그렇고 자금이 새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강구통을 통해서 본토 자금들이 11월부터 그러니까 거의 빠르면 10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
포지션을 잡아놓은 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먼저 좀 치고 들어가서 외국인은 서서히 계속 1월까지 들어왔는데 중국인들은 먼저 이렇게 그 알리바바, 텐센트, 우리가 항생테크에 많이 편입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놨다가 이번에 리오프닝 때 네. 뭐 춘절 연휴 이제 겪다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제 데이터들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까 미리 일단은 좀 차익 실현들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금을 좀 빼서 다시 돌아오고 네. 이런 형태를 좀 보이면서 약해진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월에 집단 감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12월 경제 지표 무조건 바닥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월 달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PMI 같은 것만 볼 수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서비스 PMI, 제조 PMI 다 50 이후로 확장하고 확장으로 잘 나왔는데 그냥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반영된 1월 달의 상황이라서 다음 단계에 이제 나올 지표들 뭐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뭐 확인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좀 공백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은 뭐 제가 미국을 감히 뭐 뭐라고 이제 어떤 시황 얘기는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미국 쪽으로 다시 관심이 가고 외국인이 조금 쉴 때 오히려 더 매수 기회도 되고 지금은 중국이 조금은 뭐 순고르기라고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외국인들이 연초에 많이 사고 아직 개인들의 로컬 자금들은 별로 안 들어왔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중국 시장 올해 보다 보면 중국 시장이 2007년도에 상해 종합 지수가 굉장히 그때 6000포인트 위에 한번 갔었고 또 대략 한 8년 정도 지나서 2015년도에도 상해 종합 지수 급등해서 5000포인트 이상 가고 그때 나왔던 것들이 개인 투자자를 레버리지 내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가파르게 버블이 좀 형성된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 고점이었던 2021년도, 2022년, 2021년도 고점일 때 중국은 그때 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사실 이제는 한번 강하게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갈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생기거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는 그런 과거 같은 오버슈팅이 앞으로도 좀 몇 년 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굉장한 오버슈팅을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규제해서 앞으로 중국의 그런 현상을 좀 보기 힘들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한 2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팬데믹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평균적으로 한 25%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작년에 박살난 거 말씀 계속 드렸고 보통 주택 거래가 빠지면 그 돈이 이제 반대로 주식 계좌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 네. 워낙 이번 사이클이 독특하게 한 3년 동안 뭐 저축도 올라가고 혹은 부동산은 꼬였는데 같이 주식시장도 계좌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2020년 우한 사태 때랑 네. 21년에 한번 성장주 같은 것들을 소위 말해 좀 해먹고 펀드들이나 개인 쪽에서 오히려 자금들이 좀 빠져서 고정금리 상품을 좀 갔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뭐 2007년 혹은 뭐 2015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버블이 한번 꼈다가 늦게 들어가신 분들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도 욕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정도가 돼야 이런 개인이 주도하는 좀 버블 정도를 한번 보지 않을까. 올해는 기관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 회복 자체나 실적을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제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주도한 장 같고 그 가계 자산 포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까지 만약에 이제 제가 올해 보는 여러 가지 이 중장기 대출이나 좋은 지표들이 확인이 돼서 내년까지 강세가 16, 17년처럼 이어지면 내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그런 식의 불장 형태는 아닐 것 같고 네. 지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 홍콩이나 본토는 좋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한번 어마어마한 버블 붕괴가 있을 정도의 수준의 과열까지는 내년까지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 사실 10년 이상 봐오면서 중국 시장에 보면 쉬다가 움직일 땐 어느 곳보다도 더 화끈한 면이 있는 게 사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사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공격적인 상황인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과거 2년간, 최근 2년간 워낙 긴 시간 쉬었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초입이라서 저는 과거와 같은 뭐 그런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온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올해보다는 향후 2, 3년, 3, 4년 내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소식 중에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네. 중국이 IPO 등록제라고 그래서 일종의 IPO 간소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다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 스타워십으로 알려진 상해 과창판이나 차이넥스트 그러니까 CATL이 있는 심천 창업판을 중심으로만 이제 인허가 형태로 쉽게 이제 규제가 세지 않고 IPO 신청을 하면 이런 이런 조건이 되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웬만한 허용해 주는 형태로 일부 하다가 네. 이번 2월 달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메인보드 우리가 아는 이제 마오타이나 대형주들 있는 메인보드에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증권주들이 이제 막 올랐다 내렸다 좀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내년까지 개인 투자자를 조금 사실 정부가 꼬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15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미리 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IPO 공급이나 이런 게 좀 많았고 이제 내년에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IPO 등록제 도입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좀 수급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자산 포트에서 70% 가까이인데 네. 주식은 저희가 공식 데이터상으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중국 애널들이 욕도 자주 먹지만 중국이 항상 저희 주장하는 것 중에 경제 규조 경제 비중이 22%인데 시가총액은 글로벌 12%니 경제만큼 커집니다.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보다 더 극단적인 부동산 불패였는데 가계 자산 자체가 이제 직접 금융이나 펀드 마켓이나 이런 것들 20년 전, 10년 전 우리처럼 분명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베타 플레이를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테마나 압축된 뭔가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기회가 크지 않을까요라고 10년째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이 뭐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개인들 포트가 많이 바뀌는 거는 장기적으로 당연하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요지표 하나만 보면은 대충 중국 장세가 지금 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이런 지수 투자를 계속 고려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중국 매니저들이 지금 에너지를 조금 최근에 잃은 시장에서 뭘 기다리길래 이제 그런 지표를 좀 기다리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자료를 잠깐 띄워주시면 장표의 오른쪽 상단 그림입니다. 좀 작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다니는데 30대 도시 주택 거래인데요. 뭐 중국 부동산은 뉴스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시죠. 뭐 헝다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내수 리오프닝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시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춘절 전후로 중국의 이제 대도시들의 주택 거래가 어떤 양상으로 갈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6주에서 한 8주 정도 안에 게임이 1차는 승부가 납니다. 19년식으로 정상적인 판매 면적이나 판매 대금이 나오면 이제 거래가 살아나는 거고 근데 춘절 이후에 이제 앞으로 뭐 6주, 8주 안에 저런 식으로 이제 2022년처럼 추세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가면 작년에 이제 -30%였는데 작년보다도 만약에 밑으로 나오면 리오프닝 장에 제가 볼 때 효과는 절반은 까이고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중국은 2월에는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고 3월이랑 3월 말, 4월쯤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 이런 업데이트 드리지만 주택 거래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를 현지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주택 거래가 좋아지면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이 좋아지고 인프라 투자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도 있고 주택 거래가 올해 리오프닝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 이제 외신 뉴스 보시면 중국이 쟁여진 이번에 초과 예금들 3년 동안 쓰지 못한 돈들이 맞아요. 은행에 엄청 예치돼 있다. 예. 그게 3조다 7조 RMB가 많은데 예. 저희가 볼 때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때문에 역자산 효과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모기지 관련된 그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거나 예. 아니면 지출을 더 미루는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살아나는 거는 부동산 가격 측면도 그렇고 리오프닝을 해서 앞으로 씀씀이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중국 리오프닝 수혜 순서는 예. 지금 사실은 1월 달에 제가 좀 식기를 이 좀 분위기가 식기를 바랬던 건 뭐냐면 당연히 지수가 오르면 좋은데 저희 사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국내 애널들
또 해외 쪽 애널들 죄다 모든 제목들이 리오프닝이 다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철광석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스마트폰도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뭐 소비는 당연한 거고 여행도 된다고 그러고 화장품도 된다고 다 그런 식으로 붙이는 상황인데 네. 사실 순서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먼저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지금 최근에 보복 여행이나 보복 관광이나 그런 것들 이동 감금이 됐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비재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투자 관련해서 이제 착공이나 부동산 건설 관련된 커머디티. 네. 그래서 저는 2월, 3월은 커머디티가 그렇게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만큼 유가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을 좀 예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택 거래가 이제 그 사이에 어차피 이제 좀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쫓아가셔도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 제 방송 나와서 회복 중이다, 추세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중국의 지수 투자를 계속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2월 조정이 혹시 있을 때 확대하셔도 4월이나 5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예금이 막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이 저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거 못 쓰잖아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야 이게 나중에 보복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뭐 리오프닝 어마어마해질 거야 했는데 정말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재도 중간에 참. 소비재긴 하지만 예. 중저가 소비재는 조금 더 확고해 보이고 그 럭셔리 소비 같은 거나 예. 지금 뭐 유럽 쪽의 명품들이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얘네들의 지출이 정말로 고가가 나오려면 아까 보여드린 그 주택 거래도 확인이 좀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저가 소비 쪽을 좀 더 포커싱을 먼저 맞추는 게 맞죠. 예. 뭐 아시는 음식료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나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또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소비를 볼 수 있는 선행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 조금 장표 띄워주시면 왼쪽 상단의 그림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 서비스 PMI 고용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것도 미리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제가 올해 중국 소비재를 좋게 보고 스마트폰이 지금 뭐 오늘도 애플 실적이 4분기 가지고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국을 뭐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재고 조정이 상당히 충분한 쪽이 그 전자통신이나 기계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국 소비의 경우는 올해 소비재가 되는 이유가 일단 저는 그 고용시장이 2분기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고용이 왜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타이트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지난 2년 동안 일용직이나 혹은 한시적으로 일하는 약간 프리랜서 같은 분들 또 이번에 규제받은 각종 산업들에 일하시던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해고가 되거나 귀향하거나 네. 이주노동자 형태로 도시에 왔던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미 현지에서도 제조기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객장을 열었는데 구할 사람이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임금이 오를 거로 보고 임금이 오르면 고가 제품 소비는 좀 어렵지만 취업이 됐는데 첫 월급을 타고 그렇죠. 교체를 미뤄온 스마트폰이나 바꿔야죠. 의류나 화장품을 쉽게 갈 수 있는 손이 닿는 것들 특히 그중에서도 예. 다 지금 중국이 저점 사이클에 와 있지만 충분히 재고 조정을 했고 그런 인더스트리가 뭘까라고 본다면 제일 만만한 건 소비재 쪽에서 스마트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뭐 프리마켓 애플도 그렇고 저희 MLCC 기대했던 것들 관련된 소재 업체들 또 IT 전자 아직은 굉장히 신중하지만 1분기 지표가 바닥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보시는 고용 데이터가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12월 거를 보여드린 거라서 이번에 나온 1월 서비스 PMI 고용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네. 이게 한 두 달 정도 이어지면 뒤따라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따라갈 수 있을 걸로 예측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제 예측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거를 3월까지 2월 데이터까지 확인이 좀 되면 충분히 이제 중국 관련 테크든 중국 관련 해외 테크 종목이든 아니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홍콩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지수들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들어서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2023년 들어오면서 뭐 중국 투자를 했을 때 뭐 중국의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일정 또 이벤트를 봤을 때 3월 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뭔가 좀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하거나 다소 좀 실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좀 이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번 3월 5일에 열리는데 예. 그 통상적으로는 전인대 회기 때는 시장이 그냥 쏘쏘하고요. 그 전에 이제 원래 극대화되는 게 시장이긴 한데 네. 전인대는 어쨌건 연간으로 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인데 저희가 그 이 장표 띄워놓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컨셉은 소비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지난 3년 동안 규제에 좀 많이 포커싱을 맞췄었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는 시장 쪽에 이 기업들을 냅두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가 바뀌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총무 업무 보고를 하고 끝내는지 그건 제가 헷갈리는데 예. 어쨌든 이번이 임기가 마지막이고 리창 총리인지 뭐 지금 다른 상무위원 중에서 하겠죠 누군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와서 성장률 목표를 막 얼마를 얘기하고 재정정책을 얼마를 얘기하는 거는 정량적으로 올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부동산, 플랫폼 기업, 민영 기업들 굉장히 지금 눈치 보면서 강화하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년 동안 너무 민간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느낄 때 매일 중국 뉴스를 원문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선전이 지난 11월부터 180도 바뀌었습니다. 외자 기업들 돌아와줘. 민영기업들 미안해. 우리 이제 지원 정책 할 거야. 소비가 최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또 선전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게 전시행정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건 그 액션이 맞으려면 전인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책들에 대한 티를 좀 많이 낼 거라는 게 네. 이제 첫 번째 전인대에서 좀 보실 만한 이슈고 두 번째는 지방 전인대에서 저희가 화두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키워드. 그러니까 지방 전인대 먼저 보면 대충 3월달 행사가 대충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들 소비 얘기하더라고요. 32개 정도 성이 다 소비 얘기를 최우선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갈리는데 인프라 투자 얘기를 당연히 인프라. 이번에도 했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하드 인프라냐, 그러니까 땅 파고 하는 그런 인프라냐,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 인프라냐인데 사실 신형 인프라는 중국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이게 대장주가 뭔지 좀 헷갈리고요. 사실은 저희도 신형 인프라에 베팅하는 중국의 투자 방법은 네. CSI 500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걸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수로서는 예. 근데 종목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신형 인프라는 뭐냐면 예. IDC나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어떤 정보통신 관련된 그 기관망이라든지 5G라든지 예. 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또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된 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것들인데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데 새로운 인프라 투자라는 거고 여기에 태양광과 뭐 풍력, 수소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된다는 거는 사실 정보 육성한다는 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근데 예. 이게 디지털 경제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 예. 신형 인프라랑 디지털 경제를 좀 연결해서 지방정부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혜주를 찾는 작업은 예. 조금 하반기일 것 같고요. 사실 상반기에 봤을 때는 이 규모 있게 큰 기업들로 보려면 아직까지는 그냥 CSI 500 같은 걸 투자하거나 여전히 IDC나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으로 조금 테크 쪽을 보는 거 상해 과창판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는 항상 뭐 몇 년, 뭐 제가 뭐 10년을 넘게 봤지만 소문난 전체 크게 먹을 거는 없는데 이번에 기대되는 거는 확신을 좀 주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액션들을 좀 워딩들 네 워딩들 그리고 뭐 3월에 절대로 뭐 정책을 꺾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또 다시 다음에 있는 정치국회의라는 4월 말 이벤트로 그냥 마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양은 당연히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워딩이 그러면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워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달래는 쪽이다 보니까 뭐 실제 액션들은 하반기까지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재밌겠다. 일단은 작년 재작년 뭐 3년 동안 보면은 예. 규제 일변도였고 예. 뭐 탄소 중립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규제를 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중국이 뒤통수를 투자자들한테 많이 때렸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뭐 당대 10월 11월쯤까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렇게 네. 규제 쪽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저희 중국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야 될 리스크들, 네. 예, 뭐 가장 핵심 리스크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네. 이제 중국발 인플레 혹은 뭐 중국에 다시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 리오프닝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맞아요. 예. 일단 저는 뭐
그 결론은 인플레 관련된 이슈는 3분기 가서 생각하자고요.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쪽 인플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소비재, 투자 순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고 사실 중국이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재고 조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중국 물가가 이런 레벨일 때는 그 다다음 단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뉴스나 이런 쪽에서 계속 보도 나올 겁니다. 뭐 구리도 오르고 예. 소비재도 오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좀 과해 보이고 저희가 이제 진정한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 올해도 결국엔 미중 관계에 관련돼서 미중 관계 크게 개선은 없는데 블링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갖고 가는 주제들이 뭐 대만 얘기, 반도체 얘기, 인권 얘기 아. 이런 얘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액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우리가 가서 중국에 가서 요구했는데 말 안 듣네. 아. 그리고 저쪽은 저쪽대로 예. 우리는 미국 쪽 만났어 4년 만에 이런 거라서. 크게 기대는 안 되고 예.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대만이나 그런 이슈들은 좀 긴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4년에 지금 집권 여당 대만 쪽이 어려워 보이는 이 대선을 먼저 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군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네. 뭐 심각한 리스크로 볼 만한 것들은 결국에 회복을 못하는 거 아까 주택 거래나 이런 데이터 회복 못하면 그냥 또 알파장이 될 수 있고 알파라 한다면 소수 성장주나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목장으로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앞으로 한 6주 안에 좀 검증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중국은 올해 네. 그냥 회복하는 것 중에서 예. 가장 어려운 부동산만 회복하면 네. 중국이 회복한다. 3분기까지 중국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업사이드 즉 더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우 명쾌합니다. 야, 진짜 아까 전에 저 그 예금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의 그 어떤 레버리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관 관계들. 야 진짜 와서 맨날 배우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희 네. 저희 선생님입니다. 아 아닙니다. 예. 뭐 또 마지막이라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 뵐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 처음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중국 시장 할 때 언제나 저희 멘토님 스승님으로 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사회재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중국 시장이 굉장한 버블이 꼈을 때 슬프게도 이제 그때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많이 진입하셨고 그 트라우마가 그 회복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한 5, 6년의 트라우마가 회복될 때쯤 또 2015년에 중국 시장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또 그때 많은 분들이 진입하셔서 두 번에 걸쳐 최근 20년 역사에 두 번의 거대한 버블에서 많은 분들이 다친 국가예요. 중국 시장이. 또 그랬는데 최근엔 또 정책 노이즈 때문에 중국이 빅테크에서 많은 분들이 다쳐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알리바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투자를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들 또 신뢰의 문제를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럴 때 저에게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분들께 정말 등불 같은 분입니다. 저희 아유 네. 최고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시장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참여할 때마다 고생한 적도 많이 있고 또 수익 낼 때는 정말 중국 시장에서 500%, 600% 수익률도 많이 경험했었는데 어렵지만 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다음 그러한 기회들 또 다음 투자의 기회에서는 많은 좋은 경험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 김경환 위원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네. 중국 노래는 못 불러드리지만 네. 마음으로 꼭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리면서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위원님과 함께했고 제가 항상 그 중국 시장 볼 때 김가윤님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저도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왔는데 예. 또 제가 진행자석에 앉은 덕분에 또 예. 텔레그램의 묘미는 김경환 위원님의 그 멘트들 있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아시는군요. 친구한테 네. 하듯이 하는 멘트. 네. 그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고개에 끼쓰죠. 그래요. 네. 행간을 끼쓰죠. 읽어내야죠. 예. 네. 꼭 그 많은 분들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활용하세요.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